작년보다 취업한 사람 5천 명 늘었다고 난리예요. 아니 줄어든 것도 아니고 늘어난 건데 왜 그러냐고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는 매년 최소 몇십만 개씩 늘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앞에 두 자리 딱 떼고 5천 명. 누가 앞자리 지은 줄? 일자리의 질이 다를 수 있다고 해도 양적으로 너무 차이 나잖아요. 심지어 일자리 창출하려고 드린 예산도 훨씬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그제 비상이다! 라면서 청와대, 정부, 여당이 모였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올해 목표도 어렵거든요. 심지어 이 목표도 지난달에 줄인 건데 말이죠. 그리고 내놓은 결론이 아주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 돈을 더 드리자라는 건데 요즘같이 경제성장 더딜 때 일자리 정책에 예산 배정하는 거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듣고 싶다고요. 그래도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동물카페, 이제는 없어질 것 같아요. 국회에서 라쿤카페 금지법이 발의됐거든요. 음료 한 잔에 다양한 야생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는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휑한 카페에 가둬두니까 땅도 못 파지, 나무도 못 오르지,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만져대지. 결국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만 있게 된대요. 동물카페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 학대인 셈이죠. 가는 사람들이야 즐겁겠지만 동물들은요? 이게 진짜 교감일까요? 학교가 필요하다고 무릎까지 꿇은 엄마들이 있어요. 바로 장애학생 학부모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주민들은 특수학교 대신 한방병원을 세우자고 반대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부터 특수학교를 짓는 공사가 시작됐대요. 서울에 무려 17년 만에 생기는 특수학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매년 천여 명씩 되는데 올해 생긴 특수학교는 전국에 달랑 두 군데뿐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 특수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매번 같은 장면이 반복되죠. 교육부는 전국의 특수학교를 늘리겠다면서 구상하고 있는데 꼭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모습 다시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할리우드 최초로 출연진 전원이 동양인인 미국 영화가 나왔어요. 바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하면 이런 저런 장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동양인들만 나온다? 반응이 어떨까? 했는데 개봉 첫 주말에 흥행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수 에릭남을 비롯한 스타들의 응원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동안 맨날 피자 배달하고 수학 문제 풀고 칼 들고 막 무술하는 뭔가 특이한 동양인이 아닌 평범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동양인 캐릭터의 등장을 짓자는 거죠. 근데 아직 국내 개봉 소식은 없던데 꼭 개봉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고 싶다고요.